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윤석열 탄핵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 탄핵 청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즉시 탄핵을 해달란 청원이 이제 곧 법사위로 갈것 같습니다. 국민 청원이 접수가 되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본회의로 올리는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법사위 내에 청원 소위가 있는데 거기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리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올릴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전체 회의에 올라가면 거기서 논의해서 본회의로 가는 구조라고 하죠. 그러면서 전현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안을 지적하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중에는 본인과 가족에 관한 사안들도 몇개 들어있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의 책무를 무려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반 여부도 당연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대통령이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여기저기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온 만큼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으면 당연히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함께 손을 잡고 끝까지 이기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위기에 몰리니까 지금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헐뜯고 재판하면서 또 고생하게 만들고 망신주기 하고 집어넣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성윤 의원도 마찬가지로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런 페이스북 글을 남겼고요. 이성윤 의원이 글을 올릴 때만 해도 18만 4천 명이었는데 지금 벌써 19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중에 20만을 돌파한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저도 참여했습니다.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댓글로 관련한 청원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참여도 하시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분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한동훈 씨가 갑자기 또 등장하는데요. 대통령 탄핵을 확실히 막겠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관을 가진 분이다.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왜 갑자기 또 저렇게 메시지를 내겠습니까? 지금 다른 당도 아니고 국힘당 내부에서 반 한동훈으로 사람들이 똘똘 뭉치고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실컷 두들겨 맞는 상황까지 온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씨가 사석에서 윤석열을 두고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윤석열 씨가 폭로했고요. 한마디로 그래서 둘의 관계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은 탈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둘의 관계가 밑바닥을 찍었다고 얘기한 건데, 이런 공격들이 결국에 한동훈 씨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심지어 홍준표 씨도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한동훈 저격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죠. 한동훈의 면담 요청을 두 번이나 내가 거절했다. 이게 사실 뭔 자랑이라고 저렇게 언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나경원과 원희룡은 만났는데 한동훈은 내가 안 만났다. 25일날 오겠다는 거 거절하고 27일날 오겠다는 것도 거절하고 저게 무슨 대표냐? 어린애가 저렇게 설치는 게 맞냐? 아니 왜 저렇게 맨날 나이를 들먹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유시민 작가님이랑 100분 토론에서 토론할 때도 나이 타령해가지고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저게 무슨 보수의 가치인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한동훈 씨를 향해서 점령군이라 하고 어린애가 설친다고 얘기하고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한동훈 씨 입장에서는 곤란해진 건데요. 안 그래도 당원 비중이 높은 한마디로 지금 영남당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작부터 이어져온 얘긴데 결국 TK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홍준표 시장한테 배척당하고 그러니까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를 두고 한동훈 씨는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냐? 특별한 입장은 없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의견들이 나뉩니다. 한마디로 한동훈 씨꼴 좋다고 하는 반응, 그리고 홍준표 시장한테 나이가 웬 말이냐? 이런 반응, 둘다 똑같다는 반응 등등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없는 겁니다. 참고로 한동훈 씨는 최근 홍준표 시장을 공개적으로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독자 핵무장론을 주장한 홍준표 시장에 정면 반박한 겁니다. 참고로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라 나경원, 오세훈 이런 사람들도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한동훈 씨는 이것과도 선을 그은 겁니다. 당장 직접 핵무장하면 국제사회의 제재 리스크가 크다는 얘긴데요. 이건 한동훈 씨 말이 맞습니다. 당장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해서 미국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맨날 저렇게 센 척이나 하는 나경원, 홍준표, 오세훈 이들의 핵무장론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한미동맹 타령하면서 미국에서 허락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뭐 저런 언플만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렇게 센 얘기만 하면 그게 무슨 보수의 가치가 됩니까? 참고로 나경원 씨는 이것뿐만 아니라 무리수를 계속 남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김민전 씨랑 사전투표 폐지 법안까지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고 하죠. 사전투표 부정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탑승해서 사전투표를 없애겠다,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저게 도대체 뭐더라는 건가 싶고요. 네이버 댓글에선 한동훈 씨의 우호 지분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핵무장을 위해서 NPT 탈퇴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냐? 바로 경제제재 때려 맞고 사방에서 포위당할 텐데 이거 누가 감당하려고 하냐? 이런 비판이고요. 한동훈 씨를 씹어대는 홍준표 시장에 반감을 가진 한동훈 씨 팬들이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봉합하겠습니까? 아무튼 한동훈 씨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 어제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죠. 여당의 최대 조직에서 한동훈 씨만 쏙 빼놓고 모임에 초청장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친윤 호위무사라 불리던 이용 씨는 아예 원희룡 씨를 또 지원해 가서 반 한동훈, 특히 친윤은 지금 원희룡 쪽으로 모이고 있다는 얘기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원희룡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검사만 하다가 국정 운영으로 직행하는 건 윤석열 한 번으로 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건 한마디로 윤석열을 깐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냐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대통령을 잘했다면, 야, 이거 봐라,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검찰 출신들이 더 많은 일들 하도록, 다음에 또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고 별의별 걸다할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야, 이대로 가는 건 윤석열에서 끝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아무튼 이게 한동훈 씨를 저격하기 위한 얘기인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 깐 거나 마찬가지라 보고요. 아무튼 한동훈 씨 입장에서는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해야지 1대1 구도의 결선 투표로 가면 불리해질 수 있다, 원희룡한테 힘이 더 실릴 거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만큼 조급해졌기에 어떤 무리수들이 나오는지 7.23 전당대회까지 굉장히 눈여겨볼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법사위가 특히 많은 효능감을 전하고 있는데요. 방송법, 방통위법을 단독 처리했죠. 방송3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핵심이고, 방통위 설치법은 지금 방통위 의사정족수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를 막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국힘 법사위원들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고요. 그러든 말든 민주당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의사 진행을 할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깽판을 쳤던 게 국힘 법사위원들이었고요. 결국 남은 게 뭡니까? 국회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유성범 의원처럼 공부는 내가 더 잘했다, 아니 이게 법대로 하자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국회법 좀 공부하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더 잘했다, 이게 무슨 유치한 말장난이냐고요. 공부를 잘하든 말든 지금 본인들이 법대로 하자는 민주당에 깽판을 치고 있다는 걸 지적한 건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한 기사로 망신이란 망신은 제대로 당한 거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네들의 망신에 분이 안 풀렸는지 날치기 겁박을 했다면서 아예 정청래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무슨 대승적인 양보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그거 바로 당신들 때문 아닙니까? 아무튼 이에 정청래 위원장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럼 국힘 국회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방금 전 남겼고요.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에 모조리 제소하겠다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성안을 해서 제출하겠다고 되받아쳤고요. 특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도 당장 맨날 법과 원칙 타령하고 법치국가 타령하면서 왜 본인들은 성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법 몇조몇 항을 어겼냐 한번 말해봐라,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국힘 의원들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법정 시한을 어기고 몽니를 부리고 불출석하고 깽판 치고, 이게 국회법을 위반한 거고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국힘 쪽에서 정청래 위원장한테 모욕적 언사를 쏟아낸 거,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청래 의원실에 제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정말 열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7개월이 넘도록 야권의 방심위원 위촉을 안 하고 있다는 걸로 직무유기 고발당한 겁니다. 방심위원 9명 중에 야권 추천 방심위원 5명만 대놓고 해촉을 했는데 이거 당연히 문제가 큰 거고요. 선택적 인사권도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방심위원 결원을 30일 안에 채우도록 돼 있는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지만 이건 못본 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김유진 위원을 해촉했었는데 이거 법원으로부터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대통령이 보궐 위촉한 이정옥 씨를 당연히 해촉해야 되는 건데 이걸 또 못 본 척하고 있어서 위법한 행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저렇게 막장스러운 모습을 대놓고 보이는데 무슨 놈의 법과 원칙을 운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고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윤석열 탄핵청원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탈탈 털리고 있는 한동훈 씨가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지켜볼 꿀잼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 두 팔 벌려 환영하고요. 관련한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